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한 부분이 장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당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빠졌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담당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자 법무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배우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가 조 장관의 말 가운데 중요한 대목을 생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국 장관이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통화한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달란 말이 문제란 걸로 해석됩니다.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편의를 봐달란 취지의 말을 한 것 자체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청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을 트위터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또 조국 장관이 수사 관련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했다고 밝혔으면서도 수사 검사에게 일종의 부탁을 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